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 이슈가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총무성이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라는 행정지도를 라인 야후에 내렸고요. 우선 어제 이사진 전원을 일본으로 구성하는 결정을 했고 기술 독립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이례적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지분 매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우선 네. 2023년 작년이죠. 작년 네. 11월에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슈가 불거졌는데요. 뭐 일본 뭐 엔티티라든지 일본에서도 뭐 개인정보 이슈들이나 이러한 유출 사고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만 건 일어났던 것들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네. 문제는 저희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죠. 이번에 네이버에서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이탈됐던 건 뭐냐면 라인의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자회사죠. 지금 네. 한국 네이버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데이터가 유출된 것이 되게 민감한 사안인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카카오가 한국의 국민 서비스인데 카카오의 예를 들면 인프라스트럭처를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가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 한국인 개인정보의 50만 건이 유출된 거예요. 네. 뭔가 대단히 민감한 문제를 자극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출 건수가 많은 거라든지 이게 뭔가 새롭다라든지 이런 유출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건데 대단히 큰 사건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일본으로 볼 때는 라인이 이것이 이제 야후 재팬하고 통합을 하면서 뭔가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프라스트럭처는 다 한국 기업이 하고 있었고 여기에 일본인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되게 민감하게 작동을 했고 이것이 올해 2024년 3월 총무성, 우리나라 총무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지정부하고 행정안전부가 합쳐져 있는 대단히 강력한 부서입니다. 네. 이 강력한 부서에서 3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지도를 하게 된 거죠. 가능하면 이 지분관계를 한국에서 갖고 있는 지분관계를 정리해라. 그래서 이러한 그 경영에 있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한국 기업에 내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떠한 권고사항이라는 내용으로 담은 행정지도를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양의 건수가 아닌데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국민의 감성을 좀 자극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이해진 의장이 여러 차례 일본 언론하고도 사실은 2010년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1년에 네. 라인이 창업을 했었고 2019년에 야후하고 50대 50으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전에도 끊임없이 사실은 한국 한일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 언론들이 얄밉게 네. 이해진 의장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라인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그럼 이해진 의장은 우리 개발자라든지 직원의 70%가 일본 사람들이고 네. 그다음에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동남아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일본 기업이지 한국 기업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고 여러 차례 있는 과정 속에서 야후 재팬하고 합병이라는 5대 5 정확한 합병이라는 것들을 했는데요. 합병의 조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50대 50이니까 공평한 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야후 재팬을 가지고 있는 건 소프트뱅크입니다. 네. 소프트뱅크가 50%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는 경영권, 즉 자회사로서 이 회사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A홀딩스라는 회사를 네. 자회사로 등록할 수 있고 네이버는 관계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계사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50대 50의 공평한 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권이라든지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 소프트뱅크가 우위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다만 라인을 만들었던 것이 네이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과 제품의 설계와 제품의 운영과 관련돼서는 네이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러한 역할 분담 을 계약상에서 말을 하면서 50대 50의 지분으로 A홀딩스를 만들었고 이 A홀딩스가 사실상 뭐 중간에 Z홀딩스라는 걸 갖고 있지만 라인 야후라는 걸 갖고 있는 거고 네. 여기엔 야후가 있고 라인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네. 어쨌든 이 표현 자체 관계사랑 자회사라는 표현 자체가 네. 우리 기업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이제 관계사라는 네. 거는 연결 재무 제표의 의무가 네. 없어지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사권을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사에서 물러났던 네. 신중호 씨라는 CPO, 네. 그러니까 Chief Product Officer라는 부분 제품에 네. 대한 총괄 책임을 짓고 있는 사람은 사실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라인의 아버지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라인을 만들었던 사람인 거죠. 처음부터 라인을 설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라인 내부에서도 영향력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러니까 제품의 어떤 설계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재팬 야후 같은 경우에 소프트뱅크를 통해 가지고 경영권에 사실상 그래서 대표라든지 나머지 경영권에 있어서는 인사권에 있어서는 사실은 소프트뱅크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신중호 이사진이 지금 퇴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사진 전체가 다 일본인으로 구성이 됐는데 한국인 지우개에 나섰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가능한 해석이죠. 왜냐하면 한국인 이사진에 있어서 한국인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네. 어제 5월 8일 날 네. 그러니까 라인 야후에서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투자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라인 야후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회사인 A홀딩스에다가 분명하게 네. 요구했다. 네이버의 지분을 정리하는 단계의 수순을 밟아달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네이버가 50%의 경영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라인 야후 CEO가 직접 구두로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을 위탁하고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 그래서 네. 기술 독립도 하겠다. 네이버로부터 기술 독립도 하겠다는 부분에서 즉 경영권에서부터의 완벽한 독립과 기술에 대한 독립에 대한 의사를 어제 그러니까 5월 8일 날 밝혔다는 부분에서 뭐 한국 지우개에 나섰다라는 것이 뭐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술 독립 추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분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와의 결별이 뭐 그렇다면 사실상 공식화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뭐 네. 우선 네이버는 뭐 한국 정부도 되게 유감을 표시하고 뭐 도와줄 수 있겠다. 뭐 도와주겠다.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네. 얘기는 했었지만 사실 말만 오갔고 그쵸, 네. 뭐 저 같으면은 일본 주한 주일 대사를 조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항의의 표시들을 분명히 시그널을 신호를 일본 정부에 보냈어야 되는데 네, 전혀 보내지 않고 우리가 네이버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은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로서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곳에서 네. 이 망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개인정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대단히 큰 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미 경영권을 갖고 있지 못한 사실은 저희가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가 분명히 50대 50의 합병 조약을 하면서도 다양한 세부 조항을 썼을 거예요. 네. 사실 이 디테일이 악마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디테일에서 어떠한 조항들이 있었는지 저희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상 경영권은 이 소프트뱅크가 갖고 기술적인 것은 네이버가 갖고 그다음에 수익을 반반 나누는 것 그리고 만약에 언젠간 이런 사고가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네이버가 실질적인 다수 지분을 갖다가 소프트뱅크에 넘길 때 어떠한 보상 체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현재적으로는 재무적 이득을 보는 방식으로 사실상 라인을 포기하는 이러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지금 라인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네이버의 주가가 연이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보니까 오히려 이게 네이버에게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또 분석도 나왔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단기적으로도 봐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네. 만약에 지분을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경영권을 완전하게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대단히 작지 않은 큰 보상을 받게 될 거니까 이것은 네이버의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순수하게 100% profit margin, 그러니까 순이익률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의 실적이 증가한다는 부분에서 네이버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 IT 기업이 국내 시장만을 가지고서 사업하기에는 국내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중국도 보시면 요즘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바이두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시인이나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또는 틱톡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간 기업들이 훨씬 더 기업 가치를 높여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한국의 기업들도 반드시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는 거고 해외 진출에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아시아는 대단히 중요한 교두부시장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큰 운동장을 가지고 있었던 라인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무리 지금 네이버 웹툰이 잘 되고 있고 카카오 웹툰이 잘 되고 있고 일부 한국의 게임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올라탈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빼앗긴다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런 네. 식으로 서비스로서 해외에 진출하려는 한국 IT 기업들에게 나가도 결국은 뭐 10년 뒤에는 뺏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전례를 선례를 갖다가 지금 네이버가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 산업 전체의 역사나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실적 외에는 돌아올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재무제표상으로 단기적인 모멘텀만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뭐 좋지 않은 이슈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A홀딩스의 주식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소프트뱅크 실적 발표가 되고 네. 역시나 실적이 발표가 되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뭐 어떠한 부분을 주목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프트뱅크 실적 네. 발표에서는 당연하게 이제 소프트뱅크 갖고 있는 암의 어떠한 요즘 이 성장 추세야 또 다시 하락. 추세 네.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광대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그것에 네. 대한 어떠한 리턴의 가능성들, 그 실적의 가능성들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가고 실적 발표는 그것을 중심으로 가져갈 것임에도 분명하지만 네. 분명히 Q&A 시간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라인 야후가 대단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도 그쵸.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프트뱅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원 관계사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뱅크의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질문을 할 거고 소프트뱅크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의 관계의 윤곽의 가장 중요한 아웃라인이 오늘 발표에서 실적 발표에서 소프트뱅크 실적 발표에서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A홀딩스 지분 재조정이 쉽게 이루어질까요? 분명히 네. 세부적 합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네. 이러한 경영상 항상 이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이 좋을 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가 나빠지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 내에는 50대 50이라는 큰 틀에서의 지분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잠재적인 갈등의 가능성들을 나열해 놨을 것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조정한다는 원칙들에 대한 합의를 분명하게 적어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풋옵션이 됐던 콜옵션이 됐던 여러 가지 형태의 옵션들이 분명히 주어져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결코 작지 네.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측의 줄다리기가 이제는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세부 조항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우선 규자 회견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갈지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네. 네,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어쨌든 이번에 네이버 라인 사태가 네이버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도 앞서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사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조금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방송에서 쫄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쫄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좀 더 네이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한국의 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확장하면서 특히 요즘 AI 시대로 가면서 막대한 투자 자본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그쵸. 투자 자본이 필요한데 한국 시장에서 그것을 투자 작아요. 자금을 회수하기에는 네. 너무 시장이 작습니다. 네. 그러면 AI에 대한 클로바X에 대한 네이버 같은 경우도 투자를 했다라면 결국은 라인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고 대만을 통해서 라인의 대만이라든지 태국을 통해서도 회수할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이제는 새로운 국면 즉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중심의 어떠한 서비스 SNS 서비스라든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가 중심을 잃었다라면 여기에 AI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2의 국면을 맞으면서 경제 국면을 발전 국면을 맞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교두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거고 네이버가 여기에서 좀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되고 네. 한국 정부도 좀 더 강한 시그널을
일본 정부에 분명히 보여줬어야 되는데 내부적인 논의만 하고 네이버가 한다라면 협조하겠다 정도의 과기부 장관의 발언 정도가 나온다라는 건 너무나도 소극적인 태도였고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트는 요즘 뭐 미국에서의 틱톡 금지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갈등 국면에서 어떠한 전략적인 어떠한 모습을 한국 정부가 취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도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도 지금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지셨어요. 네. 어쨌든 정부의 이런 대응도 아쉬운데 그렇다면 이미 지금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네이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러니까 시장에는 우리가 보통 시그널이 있고 그러니까 네. 신호가 있고 노이즈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본이 네. 있을 수가 있는데 정부가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는 사태가 오더라도 네. 우선은 강력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51만 건을 가지고 행정 조처를 한 것, 그리고 만약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썼다 하더라도 이게 감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정확한 계약에서 이루어졌을 거고 만약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본 내의 법과 규칙을 분명히 따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따랐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이것을 가지고 경영권 문제까지 즉 51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경영권까지와 지분 관계 까지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접근 방식은 법적인 근거가 저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유시장 경제에서 경제에서 이러한 개입은 대단히 월권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항의를 해줘야 되고 이런 항의는 꼭 이것이 한일 갈등으로 연결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네. 우리는 원칙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들은 지켜나가길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명확하게 주고 일본 언론에도 명확하게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시사점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열띤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